네, 반갑습니다. 저는 안양에서 왔습니다. 안양 고망구 갑 국회의원 민병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제가 이수재 국회의원 대소식은 안 올 수가 없어서 왔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민생 남매로 계속해서 민생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이슈들을 같이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 너무 힘들었죠? 그 코로나 때 이수진 의원이 간호사이기도 하지만 노동자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와 함께 어떤 일을 했냐면은 코로나 시기에 손실보상법 만드는 일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민생 때문에 저희가 국회에서 농성하기는 아마 처음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25일 동안 손실보상법 때문에 농성을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청와대에다가 손실보상법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시위까지 연합국회의원들이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수진 민병덕이 한 조가 돼가지고 민생 남매가 되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태원 참사 일어나면서 이승민 탄핵, 애초에는 이승민 탄핵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상민 탄핵을 위한 농성을 시작했고 그 이후에 이상민은 탄핵 소추했으니 그 다음은 쌍특검 하자라고 해서 거의 100여일 정도 농성을 같이 했었던 동지였고 그 동지가 우리 아엽살이 우리 성남이라는 지역에 자리 잡게 돼서 저로서는 너무나 즐거워서 정말 잘했다. 이수진 정말 잘했다라고 하면서 이수진이랑 같이 21회에서 같이 또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즐거운 나머지 이렇게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중원의 새로운 도약 이수진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